진짜 신기한 게 왔을 땐 비렸거든. 싹 비렸지. 느니까 안 비려. 뭐 웬일이야? 뭐 어떻게 한 거야? 아니야. 너무 믿어. 너무 믿어. 이제 이거 드셔보세요. 또 괜찮아? 또 괜찮아? 족발전. 이거. 이거 족발전은 뭐야? 이게 족발을 지금 친구들이 피는 거야. 이 이북식이야. 네. 이북식 김치야. 근데 족발전은 뭐야? 그러니까 족발 전 처음 봤지? 네. 그냥 먹어봐. 형 죽을 거야 아마. 죽었다.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야. 깨꼬닭이다. 이것만 먹는다. 이제 깨꼬닭이다. 족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니까. 족발 맛이 늦게 온다. 먹어요. 야, 근데 족발전이 어떻게 이렇게 안 누리게 했지? 그렇지. 와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응. 알, 알. 청알. 청알 같이. 청알 끝나. 좋아, 좋아. 매우고도 너무 짜. 아주 기분 좋게 매워. 살살 이렇게. 야, 김 진짜 몇 개월 만에 먹네, 이거. 청알 젖입니다. 또 다르다. 그 잔말이랑 너 불쌍하게 쳐다볼래 자꾸 우리 형을. 아니, 마음이 비해요. 형 잘 들으신 분이야. 진짜. 아니, 남 얘기는 척 하면서 본인이 더 먹어. 아유, 한번 보자. 이게 왔다다, 진짜. 이거 최고다, 이거. 아랑서 할 말은 아니지만 왔다다, 진짜. 나 이거 너무 좋아,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좀 더우면 안 돼? 요즘만 안 해. 자, 벚꽃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일 끓이는 음식이 뭡니까? 혼자 살다 보니 생선을 먹은 적이 진짜 오래됐어요. 생선. 아, 우리 금방 먹었는데. 우리 정말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. 정말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중에 고등어 찜인데 우거지 넣고. 고등어 찜? 아, 묵은지 묵은지 들어가야 돼? 묵은지 들어가면 좋죠. 묵은지. 묵은지 들어가면 좋아요. 그리고 어머니 옛날에 그 어릴 때 저 백미를 안 먹이셨어요. 건강에 좋으라고. 김밥을. 꽁보리밥을. 보리만? 보리만 들어간 밥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된장찌개를 이제 끓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걸 고등어처럼 또 비린내 안 나게 하는 게 그 통통이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. 그거 한번 전화 통화만 해서 냄새 잡는 법만 알려주면 되잖아. 어머니한테? 어머니한테 레시피를. 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에다가. 그러니까. 고등어찜 이래가. 맛있어. 나 너무 먹고 싶어. 그래요? 엄마. 저기 고등어찜 어떻게 해? 고등어찜? 응, 그거 좀 해먹으려고. 아유, 네가 고등어찜을 어떻게 해? 그냥 구워 먹지 그래. 왜? 그거 프라이팬 있잖아. 그냥 오랜만에 엄마 옛날에 해주던 매운 고등어찜 있잖아. 그거 좀 먹어보려고. 무 넣고. 무. 무를 살짝 익혀. 무를 살짝 익혀. 넣어가지고. 그런 다음에 고등어 썰어서 씻어서 넣고 파마늘도 넣고 그 고등어찜 안 돼. 구워 먹어. 파마늘? 파마늘 없잖아. 파마늘 있어. 어디 있어 거기 아무것도. 아니 갑자기 살림이 많아졌어. 파마늘 있고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 조리법만 좀 알려줘봐. 내가 좀 해먹게 지금. 파마늘 넣고 그럼 뒤져봐. 근데 맛없을 텐데 그렇게 해갖고 내가 해줘. 되게 맛없어 보이네. 아 이거 얼마를 넣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. 그럼 무 좀 넣고 그리고 파마늘 넣고 저기 돌림노래도 아니고 파마늘 넣고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. 저기 고등어찜 어떻게 해? 파마늘도 넣고 파마늘 넣고 그리고 파마늘 넣고 파마늘? 아니 유이가 지금 나 저 혼자 산다고 밥 해주려고 왔어 오늘. 양념이 그 재료가 없어서 어떻게 파마늘 있다니까. 파마늘이 있어. 파마늘 있다고. 파마늘이 파마늘이 다른 건 없잖아. 아니 그 시골 된장이 있으니까 그 저기 유이한테 내가 여기 와. 된장찌개를 하는 법을 좀 알려줘. 네 언니. 어머니 양파나 좋아하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엄마 이따 전화할게. 이제 식사를 할 친구를 불러주세요. 아, 여기요? 혼자 사는.
저 하나로 충분하잖아요. 심혁 씨. 키스 씬 찍으시.